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행복을 채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수상한 수상자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수상한 수상자라고 한다. 상을 탄 수상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수상자라는 뜻이다. 남들은 상을 타고 싶어도 못하는데 상을 주겠다는데도 사양했다고 말이다. 지난 5월 우리 문인협회 김경애 회장이 날 보고 제21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에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가요계의 가왕으로 불리우는 나훈아 남진 가수도 수상했던 뜻깊은 상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이런 대단한 상을 탈 자격이 안 된다고 한사코 사양을 했다. 그러자 김 회장이 웃으면서 내가 아니면 우리 협회에서 상을 탈 사람이 없다면서 간곡히 권유하는 것이었다. 이 상은 환경 문제 해결과 개선 발전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한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후보 추천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가지 여건에 다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하긴 나도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JPM 주식회사에서 1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폐수 100톤, 방청유 10배럴을 적게 사용해서 1억 원을 절약한 공로로 회사 창사 이래 처음이자 유일한 최우수 모범 사원이 됐고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같이 포럼, 3강 포럼에 적극 참석하면서 수많은 논문도 발표했고 제한동포 문인협회와 한반도 문인협회에도 참가해서 왕성한 창작 열정으로 훌륭한 글들을 써서 숱한 우수상을 수상했었다. 21세기는 3대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식량 안보 위기, 질병 재앙 위기, 에너지 위기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폭염, 폭우, 태풍, 허리케인, 폭설 등으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인류 멸망 중에 하나인 전염병 바이러스로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기도 하다. 우리 인류에게 각종 편리성을 제공하는 에너지가 자연재해로 블랙아웃이 된다면 상상도 못할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지구 재앙시대에 대비하고자 세계 환경올림픽이 추진돼 왔고 2020년 9월 26일 세계 최초 환경올림픽이 창설이 됐다. 지난 7월 3일 제6차 대회가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에서 수상한 나는 감회가 새로웠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행운의 신은 웃으며 찾아오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천리를 가슴 뜨겁게 느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 인류가 지구와 자연을 사랑하고 뜨거운 인간애로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때 지구가
지상 낙원이 되는 날이라 생각이 든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영진 씨. 네. 아우, 큰 상 타셨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네. 우리 그 또 김경애 문인협회 회장님이, 네, 회장님이 아주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예, 아주 큰 상을 받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이렇게 이제 문인협회도 뭐 단체 활동 열심히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참 많은 상도 타셨거든요, 박영진, 네, 씨가. 네. 근데 그동안 받은 상하고는 좀 결이 다른 상이기, 네, 때문에 참 큰 일도 많이 하셨고, 네, 김제 회사 다니시면서도 그렇죠. 예, 네. 뭐 서울시장도 탄 상이고, 네, 뭐 유명 그 가왕이라는 가수들도 탄 상인데 그 정도에 이제는 우리 박영진 선생님도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렇죠, 환경 그 뭐랄까요, 사절단.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보호. 네. 굉장히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 예. 근데 보니까 그 이분이 저도 뭐 이렇게 문인회 모임 할 때마다 이렇게 모였는데, 네, 참 뭐랄까요, 이 김제에서, 네, 올라오셔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면서도, 네, 그 회사 생활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뭐 폐수라든가 뭐 이런 거 잘해서 1억 원도 이렇게 절약을 했다. 네.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참 동포분들의 또 자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저도 늘 편지를 보내주시는 박영진 씨가 어떤 분일까 참 궁금했었는데, 네, 저희 예전에 공개방송할 때 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네, 바로 밑에서 손을 흔드시면서 저 박영진입니다. 막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서 막 악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예, 이름만 보고 남자분이, 네, 아닌 줄 알았어요. 예, 네. 주변 분들이 이렇게 추천해서 상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인정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뭐 박영진 선생님 뭐 이렇게 봤지만 추천 받을 만도 해요. 이분이, 그렇죠, 글도 보니까, 네, 글도 참 잘 쓰시고 또 늘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쓰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네, 쓰시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글을 보면은 참 배우는 게 또 많아요. 이분이, 네, 열심히, 네, 공부하면서, 예,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그때그때, 네, 그때 이렇게 글로 통해서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글을 보면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네, 콕 하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찝어주실 때도 있고, 예, 우리 동포분들의 어려움을 잘 또 글로 풀어주시기도, 네, 하더라고요. 사실, 예, 이런 글을 쓰시는 문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그 뭐랄까, 네, 그 테크닉이랄까, 이 사회에, 네,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는. 맞아요. 쉽게 말해서 기자정신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읽고 같이 공감대도, 그렇죠, 갖고 그 글에 하고. 대해서 또, 네, 뭐랄까요, 좀 여러 사람들이 들어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이 사회 문제, 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아, 지금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딱 던지는 그런 또 글 쓰는 또 그런 사람으로서의 또 하나의 사명감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환경에 대해서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진짜 지구가 막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아, 큰, 예, 문제예요, 정말. 네. 올해가 뭐 뭐랄까요, 이 여름이 상당히 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더워요. 뭐 9월 거의 뭐 중순 가까이 돼서 뭐 30도에 가까운, 그렇죠, 이런 무더위가. 네. 아니, 우리는 또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쾌적한 어떤 기후 환경을 갖고 있는데 점점 이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왜 그럴까? 네.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인가, 전 지구적인 문제인가, 뭐 이런, 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전 지구적인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환경을, 네, 생각하면서 정말 환경에 좀 저해가 됐다 싶으면은, 예, 될 수 있는 대로 큰 걸 안 쓰고, 그럼요,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네, 사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활 주변에서 좀 작은 것부터 직접 실천하시는 게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영진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양희은의 노래 참 좋다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햇살이 참 좋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목요일에 행복의 채통 소설가 김이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상을 받으신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수상한 수상자 성우 이주봉 씨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 수상한 수상자라고 한다. 상을 탄 수상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수상자라는 뜻이다. 남들은 상을 타고 싶어도 못하는데 상을 주겠다는데도 사양했다고 말이다. 지난 5월 우리 문인협회 김경애 회장이 날 보고 제21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에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가요계의 가황으로 불리는 나훈아 남진 가수도 수상했던 뜻깊은 상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 나는 이런 대단한 상을 탈 자격이 안 된다고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자 김 회장이 웃으면서 내가 아니면 우리 협회에서 상 탈 사람이 없다면서 간곡히 권유했다. 이 상은 환경문제 해결 및 개선 발전에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한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후보 추천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가지 여건에 다 해당된다고 했다. 하긴 나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JPM 주식회사에서 10여 년 근무하면서 폐수 100톤, 방청유 10배럴을 적게 사용하여 1억 원을 절약한 공로로 회사 창사 이래 처음이자 유일한 최우수 모범사원이 됐고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같이 포럼 3강 포럼에 적극 참석하여 수많은 논문도 발표했으며 제한동포문인협회와 한반도문인협회에도 참가하여 왕성한 창작열정으로 훌륭한 글들을 써서 숱한 우수상을 수상했었다. 21세기는 3대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식량 안보 위기, 질병 재앙 위기, 에너지 위기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폭염, 폭우, 태풍, 허리케인, 폭설 등으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인류 멸망 중 하나인 전염병 바이러스로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 인류에게 각종 편리성을 제공하는 에너지가 자연재해로 블랙아웃이 된다면 상상도 못할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지구재앙 시대에 대비하고자 세계환경올림픽이 추진되어 왔고 2020년 9월 26일 세계 최초 환경올림픽이 창설되었다. 지난 7월 3일 제6차 대회가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리었다. 대회에서 수상한 나는 감회가 새로웠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행운의 신은 웃으며 찾아오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천리를 가슴 뜨겁게 느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 인류가 지구와 자연을 사랑하고 뜨거운 인간으로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때 지구가 지상낙원이 되는 날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수상한 수상자였습니다. 참 언제나 글이 예. 따끔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제목도 참 유머러스하기도 예. 하고요. 수상한 수상자. 예. 예. 박영진 씨는 제가 보고에서 가장 먼저 기억한 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예. 예. 늘 이렇게 뭔가 깨어있는 어떤 네. 정신으로 현실을 보기도 하고 또 예. 비판적 시선을 잃지 않고 계시는 분이어서 참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인데 오늘도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어서 네. 우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무엇보다 환경문화대상이라고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이고 네.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경문제 때문에 이 지구 기후가 바뀌고 네. 또 뭐 이변이 속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환경 지킴이 또 환경 의식, 환경을 잘 보존하려는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최고의 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 환경 문제 해결 및 개선 발전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와 한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후보 추천 대상인 네. 이 상을 받으신 게 무엇보다 저도 자랑스러운데 그러니까요. 예, 본인은 예.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으신지 충분히 짐작 가게 하는 글이었는데 처음에 수상한 수상자라고 한다. 여기서 뭐지? 그러니까 예, 호기심을 확 끌게 하는 문장으로 네.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사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상한 수상자라고 네. 한다는 재미있는 또 유머로 섞어서 글을 써주셔서 예. 더 집중력이 있었고요. 그전에 한 번 또 박영준 씨께서 보내주신 글 속에서 폐수와 방청류 이거를 적게 사용해서 뭐 네네. 돈을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환경에도 큰 기여를 그 했다는 보내주셨었죠. 예, 그 글을 읽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정말 구체적인 이런 네. 공헌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상을 정말 주셔야 됩니다. 예, 아주 딱 맞는 분에게 상해 돌아갔다는 네. 생각이 들고 특히 또 21세기 3대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식량 안보, 네. 질병 재앙,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 이렇게 현실을 보는 시선도 아주 명료하시고 명확하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모습도 잘 드러나는 글이었는데 특히 이 뭐 전염병 바이러스라는 코로나 네. 때문에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면서 이런 위기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보편화됐잖아요. 지구가 정말 위기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데 이런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잘 드러내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가 블랙아웃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런 노력이 무엇보다도 박영진 씨의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네. 저 역시 굉장히 기쁘고 이런 게 바로 인류애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자존감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바른 생활맨 박영진 씨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네. 특히 또 저희가 지난 여름에 예. 그 기후 위기가 지구촌 곳곳에서 그렇죠.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 우리도 폭우 피해가 네. 굉장했었고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산불도 네. 하와이에서도 뭐 네, 섬 하나를 뭐 거의 없이. 태울 정도로 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지금 기후 재앙에 가깝다 네. 하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충분히 그렇죠. 불안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가 돼버렸는데 정말 우리가 작지만 실천할 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네. 예, 정말 산업 현장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럼요.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느낄 수 있는 글이었어요. 사실 산업 네. 현장의 이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럼요. 정도로 크잖아요. 근데 네. 그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 이 전망을 대오각성하지 않으면은 지구의 생명이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해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증가하더라고요. 네. 네. 과연 우리가
이 지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박영진 씨의 글을 보면서 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그리고 있는. 그리고 지구가 네. 인간만의 지구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지구인데 인간이 가장 많이 파괴를 하고 있다는데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모두 박영진 씨의 글을 보면서 내가 생활에서는 어떤 도움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예.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에서 남진 씨도 상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나훈아 예. 남진 씨가 상도 받으셨네요. 예, 남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야 나. 바람이 분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